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문재인 의원이 왜 대화록 공개를 주장했는지 저도 그렇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.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고 했는데 이런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건지 김수근 기자입니다. 문재인 의원은 지난 대선 내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 기록원에 있다고 했습니다. 제가 그 회의록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그것을 정부 보존 기록으로 남겨두고 놓은 사람입니다. 비서실장이었지만 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. 노 전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거치지 않고 비서관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문 의원은 이관작업 책임자였지만 어떤 문건이 어떻게 이관되는지 제대로 몰라 다 갔을 것으로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. 이관 경위도 저도 답답해요. 이관 경위에서 다 밝혀지면 왜 못했는지 말하는데 그 여지를 두는 이유가 파문지 기록에는 없는 것은 맞고. 당시 대선 상황에서 지지자 결집을 위해 이관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정치적 주장을 했을 수 있습니다. 정상회담 대화록을 절대 공개하지 못할 것이란 자신감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정치 생명을 두 번이나 걸 정도였으면 몰랐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은데 이럴 경우라도 비서실장 역할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. 너무 자신감을 갖고 강하게 얘기하는 가운데 결국은 문재인 의원이 스스로 늪에 빠져버렸다. 문 의원이 사초 실종에 덫에 빠졌습니다. TV조선 김수근입니다.